잠실에 가세요? 잠실이요? 네, 잠실에서 안 와요? 그럼 드라이브 라인 공도 갖고 와주시면 안 돼요? 아, 진짜? 아, 이거 제가 갖고 올게요. 안녕하세요, 두산베이스 최승용입니다. 올해 뭐 보여준 것도 없고 한데 여기 명단에 든 거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 APBC 때 왔을 때 또 봤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도 잘 적응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보강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즌 때 좋았던 모습을 좀 계속 유지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최종 엔트리에 들게 돼서 또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최대한 열심히 던져서 좋은 결과 가져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투수 국빈입니다. 아직 다 이제 처음 안 친했던 선수들 다 모이는 거라 좀 많이 어색한데 네, 금방 풀릴 것 같아요. 그래도 재밌었습니다. 영찬이 형이요. 네.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뽑힌 거기 때문에 책임감 안고 계속 훈련해 갈 생각입니다. 뭐 아직 뭐 뽑힌 건 아니지만 뽑히게 된다면 이제 그냥 제 기량 다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생각이니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아입니다. 일단 오랜만에 대표팀이라 너무 좋고 또 프리미어는 저한테도 좀 뜻깊은 대회여서 꼭 최종 명단에도 들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평소에 아는 형들도 많고 또 동생들도 많아서 편안하게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. 뭐 일정은 연습하고 또 연습 경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꼭 마지막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한국 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투수 김태현입니다. 일단 이렇게 대표팀에 소집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최종 명단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피칭 이제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든 상태고 좀 쉬었었기 때문에 다시 피칭해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했고 끝까지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종 명단에 들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잊으려고 운동하고 편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편히 쉬진 않았고요. 반성하면서 쉬었습니다. 저는 이제 뽑힐 줄 모르고 교육리그 갔는데 또 거기서 소식 들으니까 좀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훈련이요? 이제 너무 다 어색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. 팀끼리 나눈다는 거지? 그런 거 없는데요? 뭐 이제 하루 왔는데 그런 얘기를 얘기했어요? 피디님 얘기했어요? 우리 둘이 왔으니까 뭐 해보자. 저희가 뭐 저는 그 교육리그에서 계속 던지다 와가지고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괜찮습니다. 어떤 얘기하시는 건가요? 형이 아니라 야구 얘기하는데 형 워낙 대투수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닝 많이 던졌냐 이런 거 묻고 뭐 팔은 괜찮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어자고 공연 소원으로 잘 맞춰서 네 길게 하시는 거 아, 얘가 안 끝내요. 형이 길게 하잖아요.
APBC 때처럼 좀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.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책임감 있게. 성적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저희 실력인 거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던질 생각입니다. 항은 2인실입니다. 같이 쓰자는데 안 써요. 그래서 침대가 항한데? 침대 항한데 같이 쓴다고? 역시 네? 세균 찍어줘야죠. 일단 아직 예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소집돼서 운동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최종 명단에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도 방송 인터뷰 하게 될지 몰랐어가지고 좀 놀랐고 신인으로 합류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생각하고 똑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담은 없습니다. 확실히 다른 팀 형들 선배님들 운동하는 같이 운동하니까 꼭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럴 생각입니다. 형들부터 계속 찾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언제 나갈 거냐 어떻게 옷은 뭐 입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 많이 형들이 근데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형들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. 나 막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네, 형들도 도와주실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부산을 대표해서 나온 거기도 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꼭 최종 명단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까지 나가게 된다면 끝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르겠어서 아직 유니폼 입고 공 던지는 날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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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